안녕하세요. 동지를 맞이하여 오늘은 동지팥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동지팥죽을 이렇게 비비다가 많이 애쓰잖아요. 동글동글하게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반죽 익반죽을 하셔가지고 익반죽한 회화를 맵쌀하고 찹쌀을 비율을 찹쌀을 조금 더 많이 넣고 맵쌀을 7대3으로 했습니다. 네. 7대3으로 해가지고 찹쌀 7, 맵쌀 3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너무 막 예쁘게 안 해도 돼요. 그냥 간편하게 들어가면 잘 되니까요. 그래서 익반죽으로 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익힐 거예요. 자, 이렇게 익혀서 익반죽으로 해서 먼저 익힐 거예요. 너무 휘저으면 부서지니까 살살살 해주세요. 아직 덜 익었는데 이렇게 살살살 익어가고 있어. 못난이 동지, 못난이 새알죽인데도 예뻐요. 팥을 먼저 삶아가지고 앙금을 내가지고요. 이렇게 앙금을 먼저 낸 다음에 그 낸 앙금에다가 흰 밥 있죠. 흰 밥을 조금 넣었어요. 속이 아프, 가루 음식은 좀 속이 아픈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루 속 아픈 것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밥, 식은 밥 남은 것을 살짝 넣어서 같이 밥과 이렇게 잘 퍼뜨리고 있어요. 네, 드디어 이제 뜨고 있습니다.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게 다 지금 익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익으면은 자, 이렇게 참 안에 골라서 건져서 물을 좀 빼낸 다음에 다시 여기 팥에다가 넣어서 대신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밥을 먼저 넣어서 밥이 퍼져야 해요. 죽 새알 이렇게 삶아서 넣은 다음에 밥을 넣으면 밥이 퍼지지가 않으니까 밥을 먼저 이렇게 넣어야지만 죽처럼 퍼져서 이렇게 돼야지 먹었을 때 속이 굉장히 편안한 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가루 음식을 되게 못 먹고 먹고 나면 속이 늘 아프고 팥죽 먹고 싶어도 못 먹었고 그랬는데 밥알과 같이 이렇게 넣으면 속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기다리시면 맛있는 팥죽이 될 것 같습니다. 팥죽이 이렇게 맛있게 잘 끓고 있어요. 근데 제가 팥을 삶는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삶을 때 소금을 조금 넣어서 삶으시고요. 그리고 팥은 원래 삶을 때 물을 제일 처음에 삶을 때 물 한 컵을 넣고 그 이제 물에 담길 정도 팥을 삶은 다음에 그 팥이 끓고 나면 다시 그 컵으로 한 컵 정도 한 컵 정도를 다시 부어갖고 팥을 푹 삶아요. 그러고 나서 끓고 나서 다시 또 그 일반 머그잔에 있는 컵으로 한 컵을 다시 넣고 나면 푹 잘 삶아지거든요. 그렇게 잘 삶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팥이 잘 이렇게 걸름망에다가 잘 걸러갖고 이렇게 곱게 채를 걸러야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농도가 돼야지 이게 이제 굳으면 식어지면 이게 굳거든요. 그럼 먹기에 좋은 팥 쭉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팥은 동지 때 먹는 이유가 애구를 물리친다 그러잖아요. 집안에 안 좋고 그다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이 팥은 온기를 보호를 해줘요. 심장기능이나 이 빨간 빛이 심장을 겨울에 이렇게 냉하잖아요. 굉장히 춥고 그때 심장 혈을 보호해주고 보혈을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겨울에 꼭 이 엄동소란에 이 팥죽을 맛있게 끓여 먹습니다. 완성된 동지죽을 뜨겠습니다. 저는 미소솥밥, 솥밥에다 뜰 거예요. 팥죽이 맛있게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긴긴 동지밤을 저는 팥죽과 동치미와 그다음에 이렇게 김장김치 그리고 고구마를 이렇게 준비해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팥죽 드시고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신데 길은 없어요. 그냥 면역력 건강하게 기르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자연의 음식, 자연의 이런 차와 제가 만든 유자한방차 이런 음식으로 면역력을 길러내는 길밖에 없어요. 저도 백신 지금 3차 맞고 나서 갑자기 감기가 왔어요. 몸에서 이 면역력을 형성하려고 그런지 감기가 심하게 오고 많이 아팠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건강한 자연의 음식을 먹고 이겨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자연의 음식을 드시고 건강하세요.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